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요. 미국이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 미국이 지금 100대 기업 중에 100년이 넘는 업황을 기록하고 있는 이런 거대한 기업들이 하나하나씩 지금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연준에서 또 발표를 했었죠. 회사채를 매입을 해주겠다. 자, 회사채를 매입해 준다는 이야기는요. 자, 회사채를 매입을 하면서 유동성 자금을 기업에다가 땜빵질로 그냥 밀어넣겠다는 겁니다. 자, 임시방편이죠. 연준이 언제까지 그거를 방어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시장이 언제까지 연준이 모든 기업에 대해서 방어를 해줄 것인가? 강한 의문점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시장의 연준에 대한 기대가 잠시 한 번이라도 무너지게 되면은 이 시장은 다시 한번 급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기업은요, 미국의 100대 기업 코카콜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코카콜라 이 사람이 이제 코카콜라 CEO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최근에 뉴스에서 한번 화제거리가 된 적이 경제 파장 이제 시작됐다. 이제 이 사람의 이야기는요, 경제 회복이 V자로는 지금 종합주가, 그러니까 미국의 다우지수나 3대 지수는 지금 V자 회복을 하고 있지만, 자, 그 회복을 하는 것은 연준의 유동성 자금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뿐이지. 거기에 편승을 해서 여러분들이 전 재산을 다 말아먹을 수 있다라는 거 제가 누차 입이 닳도록 여러분들한테. 연준의 시장 대응 전략을 여러분들이 100%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요, 제가 이전에도 누차 말씀드렸죠. 위기 관리를 지금서부터 조금씩 하셔야 됩니다. 손실난 종목이 있으면은요, 조금씩 물량을 줄여가면서 당장 대공황이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물량을 줄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종합주가는 지금 급등을 했는데 더 이상 주가가 코로나 이전 사태만큼 빠졌는데도 이미 종합주가는 올랐는데 개별 종목은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연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에 모든 종목은 다 작전 세력들이 있습니다. 작전 세력은 바로 자산 운용사, 총투자사. 자, 그리고 제3의 지하세계를 움직이는 자금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들이 이제 대한민국 또한 언제 폭락을 할지 모르는 장에다가 계속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립니다. 이 코카콜라 CEO가요, 이 코카콜라가 무너지기 시작을 한 것은 벌써 오래전서부터 일입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는요, 코카콜라는 그 기업 이미지에 너무 치중을 하는 바람에 영업 이익에만 몰두를 하고 최신 정책을 전혀 쓰지 않았어요. 지난 제가 기억하기에는 벌써 한 15년 전서부터 그냥 유명세, 그러니까 최고의 퀄리티, 그다음에 브랜드 여기에 취해 있어가지고요. 전혀 시장에 대한 대응 정책을 이미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15년 전서부터 이미 포기를 한 상황이다. 이게 CEO 한 명이 잘못 들어오게 되면 상황 판단을 잘못하는 결과가 맺어지게 되는데, 자, 이 코카콜라는 전 세계의 모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거대 기업 아닙니까, 미국. 이 거대 기업, CEO가 이제 제임스 퀸스라는 그 최고 경영자 CEO인데요. 자, 코로나 감염증 이전에 경제적인 충격이 이제부터가 막 시작이 됐다. 이제부터 시작이 됐다. 경기 회복은 예전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필요할 것이다라는 그런
최악의 비관적인 전망을 내놔가지고 지금 화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가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런 기업가가 앉아가지고 나라 걱정을 하겠습니까? 자기네들 회사 걱정이 제일 먼저지. 그래서 대규모 실업 사태가 코카콜라에도 일어날 수 있다. 소비가 이제 위축이 워낙 많이 생기게 되면 생각보다 이제 코카콜라의 기업 성장률이 더 더디게 되고 재무 구조도 악화가 될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놔서 지금 미국 시장이 들썩들썩거리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CEO가요. 얼마 전에 CNBC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영향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경제가 위기 이전,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이전, 자, 코로나 사태하고 상관없이 코로나 사태는 그냥 방아쇠를 당긴 것뿐이고 이미 미국 시장은 침체가 들어가기 시작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거품이 잔뜩 끼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자, 무너지기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의 움직임에 이미 최고점에서 놓여져 있는데 겨우 유동성 자금으로 인해서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억지부양을 하고 모가지를 달라당달라당 매달리면서 지금 위험한 고개를 지금 하고 있는 그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본격적으로 터지면서 그 경제 대공황의 신호탄이 이번에 한번 터진 거죠. 이 퀸시 CEO라는 사람이 자 종합주가 그러니까 미국의 다우지수, S&P, 나스닥은 V자 회복을 하고는 있지만 그 회복하는 기간이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될 것인가?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뭐 웬만한 경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의 CEO가 나와가지고 이제 말 한마디를 하게 되면 굉장히 불안하죠. 투자자들 입장에서. 자, 지난 그 코카콜라의 그 지난 분기 수익이요. 거의 제가 알기에는 약28% 정도 급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업 이익이 급락을 했다는 거죠. 거의 뭐30% 가까이 급락을 했으면 이거 전년도 대비 매출에 비해 가지고 마이너스 기록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이 100년 거대 기업 그리고 전 세계 100대 기업 안에 들고 있는 이 코카콜라가 이미 시장권에서 미국의 그 순위권에서 계속 지금 밀리고 있어요. 이 코카콜라의 수익의 50%는요, 영화관, 그다음에 경기장,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전 세계에서 매출이 이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 코로나 사태가 이제 시작이 돼서 아직까지도 경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경기장에서 그 매출이 이어나지 않고 그다음에 식당, 영화관에서 매출이 이어나지 않으면 이어지지 않으면은 이건 뭐 그냥 곤두박질 치게 돼 있어요. 매출이 급감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올 1월 달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6개월 가까이 지나다가 약 3개월 동안은 여러분들도 밥 먹으러 잘안 다녔죠. 어디 슈퍼 가가지고 물건을 사는 것도 뭐 한꺼번에 사서 그냥 쟁여놓고 조금씩 조금씩 예전에는 뭐 사다 쟁여놓는 게 없지만 한번 가면은 그래도 많이 매입을 해놓고 웬만하면 시장을 잘안 보려고 하잖아요. 자, 그러다가 이제 약 3개월 정도 지나다가 보니까 모든 국민들이 지쳐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환자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야, 이거 뭐 나만 안 걸리면 뭐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조금씩 밥도 먹으러 다니고, 빵집도 다니고, 커피숍도 다니고. 자, 그렇지만, 냉정하게 판단하면,
코로나 이전의 사태로 돌아간 건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지금 오늘도 뭐 최대 하루 최대 54명인가가 지금 확진자가 발생이 됐다고 그래서 지금 머지않은 세월에 또 한 번 코로나가 세계적인 이슈가 되기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언제 지금 장이 급락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에 종합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S&P 나스닥이 이제 더 이상 추가 반등을 못하면서 계속 매물 압박을 지금 받고 있어요. 당장 이제 내일이 중요한데 그나마 지금 나스닥이나 미국 3대 지수가 지금 급락을 지금 안 하는 이유는요. 국제 유가가 지금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폭락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국제 유가가 지금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그나마 지금 견디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일 당장 하방 압력이 또 한 번 추가 반등이 강하게 오지 않는 이상 시장에서는 계속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락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이 코카콜라 CEO가 이제 매출이 근본적으로 이제 오르지 않는 이유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저는 뭐 15년 전서부터 코카콜라가 이제 앞으로 점점 힘들어질 것이다. 왜 그러냐면 코카콜라의 아주 강력한 경쟁자가 펩시콜라거든요. 그 펩시가 맞나? 제가 콜라를 잘 안 마셔서 맞죠? 펩시가 맞죠? 그 펩시가 사람의 입맛을 바꾸기 시작을 했거든요. 아주 저가 정책을 피면서 지난 20년 가까이 상당수 많은 사람들의 입맛을 이미 20년 전서부터 길들이기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는 그냥 이 코카콜라만 먹던 옛날에 코카콜라만 먹었던 사람인데 코카콜라는 한 번도 세일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맥도날드나 햄버거나 그러니까 맥도날드 햄버거나 아니면은 뭐 요새 우리나라 국내 브랜드 많이 있죠. 뭐 피자헛을 가든 뭐 어디를 가든 저희 아들들이 지금 벌써 이제 30대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그 국내 지금은 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뭐 이 국내 그 햄버거 그 회사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가면 펩시콜라가 앉아가지고 막 저가 정책으로 이 그 햄버거 집에 그 컵에다가 이렇게 막 따라주고 그리고 뭐 슈퍼를 가더라도 코카콜라하고 펩시콜라하고 가격이요 거의 뭐 심할 때는 막 30%씩 차이가 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어린 학생들이 우리는 자라면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자랐을 때 코카콜라만 먹어가지고 코카콜라 먹던 사람이 앉아가지고 아들내미들이 슈퍼 가가지고 펩시콜라를 사오면 아무리 차갑게 해서 먹어도 이게 맛이 톡 쏘질 않고 닝닝한 겁니다. 그래서 야 이런 걸 뭐하러 먹냐 이 코카콜라가 원래 브랜드야 라고 얘기를 해도 애들 입맛에는 안 맞는 겁니다. 걔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앉아가지고 뭐 맥도날드를 가든가 아니면은 뭐 피자헛을 가든가 뭐 이렇게 국내 브랜드 그 햄버거집에 어디를 가더라도 펩시콜라가 저가 정책으로 그냥 시장을 장악해 버리니까 얘네들은 코카콜라를 안 먹어본 거예요. 안 먹어봤기 때문에 펩시콜라가 입에 맞는 거죠. 그래서 코카콜라를 먹으면은 이제 입맛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시지를 않아요. 저도 불과 뭐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뭐 콜라는 거의 안 마시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저희 아들은 뭐 계속 펩시콜라를 먹으니까 펩시콜라를 그냥 조금씩 단계 생각날 때마다 조금씩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한 6개월 만에 제 입맛이 완전하게 변한 겁니다. 완전하게 저도 이제 말하자면 이제 입맛이 순회당한 거죠. 순회당해서 어느 날 치킨집에서 그 서비스로 조그만 병에 코카콜라가 서비스로 왔는데 아 그걸 먹으니까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입맛이 그렇게 길들여진 거예요.
이 코카콜라가 매출이 끊어지고, 그리고 매출이 급감하고, 그 다음에, 재벌 순위도에서 차츰차츰 밀리기 시작을 한 게, 자기네들은 최고다. 그러면서 한 번도 시장에, 저가 정책으로, 가격을 내린 적이 없는 기업입니다. 그러니 그 시장을 지난 20년 동안에 펩시콜라가 그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기업이, 앞으로 별로 그렇게 기업의 미래는 좋지 않다. 자, 그렇게 이제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 이 기업은 정말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자, 코카콜라가요, 이번에 종합주가가, 그러니까 미국 다우지수가 이제 코로나 사태로 급락을 할때 최고점이 약 60달러였었거든요. 60달러. 그런데 3월 23일인가요? 3월 23일, 다우지수, 그 다음에 나스닥이 급락을 찍고 바닥을 찍은 날, 얼마까지 빠졌냐? 제가 기억하기에 약 37달러까지 빠진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거의 뭐 48달러까지 올랐다가, 최근에 40, 한 5, 6달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자, 이 기업이요, 지금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 기업은 점점점점 힘들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앞으로 이제 종합주가가 올라가면, 물론 당연하게 아직까지는 미국의 거대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뭐이 코카콜라 회사는 뭐 사라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지금 경제가 그만큼 위험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매출 구조의 50%를 넘게 차지하는 게 경기장 매출에서 이어나는 그 매출, 그 다음에 극장, 그 다음에 공연장, 뭐 이런 데에서 매출의 4, 50%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이제 사람들이 외국으로 다니질 않고 하늘길이 막히고 바닷길이 막히고 육로길이 막히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는 사람 발길까지 이제 막히는 상황이 계속 누적적으로 오게 된다 그러면, 이 거대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고 있는, 세계 100대 기업 안에 들고 있는 이 기업 또한 위험하다는 신호가 지금 계속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나머지 기업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나머지 기업. 여러분들, 세상이 지금 거대한 풍랑 속에 지금 놓여 있다. 찻잔 속에 태풍, 언제 강하게 불어닥칠 것인가, 여러분들. 천둥와의 놓여 있다라는 거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코카콜라가, 이번 달 매출이 거의 뭐, 제가 알기에는 30% 가까이, 매출이 급감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국 주식을 산다라고 해도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도 말씀드리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코카콜라 주식을 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의 거대 100대 기업이 지금 이럴진데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떨 것인가? 이거 뭐말 하나 만화잖아요. 말 하나 만화. 자, 지금 전 세계에서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국가가 100개가 넘습니다. 100개국이 넘어요. 여러분들 이거 알고 계십니까? IMF에 지금 구제금융 신청을 한 국가가 지금 100개가 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자, 종합주가가 올라간다고 여러분들 동학개미에 지금 동참을 하고 있는 사람들, 머지않은 사람, 머지않은 세월에 전 재산 다 날라갑니다. 조심하십시오. 자, 종합주가가 오른다는 그 환상에 여러분들이 눈과 귀가 멀어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금 슬금슬금 뺏어먹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지금 단한 명도 없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미국 코카콜라가 지금 위험합니다. 거대 100대, 전 세계 100대 기업이 지금 휘청휘청거리고 있는 이 코카콜라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코카콜라의 실적이 이번에 단순히 30%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30% 가까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건 단순하게 기업의 영업이익이 떨어졌다.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국한돼가지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 자, 음료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동안에 코카콜라의 실적을 책임지고 있던 뭐 프로 스포츠, 그 다음에 바에 대한 문화, 이거는 뭐 미국의 상징이잖아요. 그 상징이 지금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코로나 사태가 글로벌 패권 경쟁의 가늠자 역할을 언제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여러분들 곰곰이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요, 일각에서는 뭐 코로나가 생기기 이전서부터 이제 코로나, 이 코카콜라의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미국 기업의 이 거대 100대, 전 세계 100대 기업인 이 코카콜라가 저는 개인적으로 무너지기 시작을 한 거는 이미 20년 전서부터 저는 차츰차츰 그 아성이 무너졌다라고 저는 이미 판단을 내리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자, 강력한 경쟁자 펩시콜라가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 아들들이 지금 30대 지금 초중반인데,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코카콜라가 전 세계 시장을 장악을 했는데, 펩시콜라가 자본력을 상대로 저가 정책을 20년 가까이 펼치기 시작을 하면서 사람의 입맛을 말 그대로 세뇌 교육시키듯이 그렇게 입맛을 바꿔놓기 시작을 했다. 그때 당시에 이 미국 코카콜라 CEO들은 뭐 했는가 말이야. 자기네들이 최고니까, 최고니까 앉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한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코카콜라의 위기는 이미 20년 전서부터 차츰차츰차츰 모래성이 무너지듯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20년이 지나면서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 전 세계 팬데믹 경제 대공황이 올 때에 이 회사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도 되어 있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자, 저도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코카콜라의 주가를,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나 이런 그 재무구조를 바라고 있는 그 글로벌 신용평가사도 무디스인 거예요. 무디스하고 S&P도 지난달에 그 평가 보고서에서 아직까지는 신용등급이 A+로 유지되고 있지만 언제든지 시장이 급변동을 하게 되면,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가 지금 거의 부정적이잖아요. 이거는 뭐몇년 동안 회복을 못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코카콜라를 바라보고 있는 신용등급이 부정적으로 언제든지 락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의심하시게 되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대 기업이 한번 휘청거리기 시작을 하면은요, 시장에 대한 충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거대 기업이 휘청거리기 시작을 한다는 게 세상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을 하면서 시장을 흔들기 시작을 하면 그 나머지 기업들,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의 수준은 이미 뭐 뻔한 거 아닙니까? 무디스가 얼마 전에도 아직까지는 A+이지만 이 코카콜라의 부채 또한 만만찮다. 여기에 부채까지도 많은데 영업 능력이 떨어져서 영업이익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 미국 시장에 엄청난 파란이 예상치 않은 데에서 올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거대 기업 그리고 100년 넘게 세계적인 지명도를 갖고 있는 거대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고 있는 코카콜라가 지금 위험한 상황까지도 놓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세계 경제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가 팬데믹에서 엔데믹이라고 그러는, 이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이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거덜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대통령이 지금 뭐 3창가, 3창가 몇 창가 하지? 기억도 안 나네. 또 어마어마한 추경 예산을, 아유, 뭐 이런 얘기에 정치까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경제 이야기만. 나라가 지금 풍등화에 놓여 여러분들 안을 지키는데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세계 100대 기업 그리고 미국에서 최고 영어권 그리고 기업도를 유지하고 있는 코카콜라 핀시 회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코카콜라가 지금 위험한 위기에 언제든지 놓여 있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미국 시장이 하루아침에 박치를 치는 그런 일이 곧 벌어질 수도 있고, 이미 얼마 전에 연준이 뭐 얘기했죠. 회사채 매입한다. 회사채를 왜 매입한다고 했습니까? 망하는 회사를 돈으로 갖다가 땜질을 하겠다는 거. 그것도 단계가 있다. 시장은 그거에 대한 질문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서 오늘 경제 이야기 코카콜라 회사의 영업이익이 지금 불안전하고 시장 충격 후 언제든지 시장을 뜨는 요소가 될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있습니다. 자,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카페 찾아오시면 세계 경제 흐름이 어떻게 갑자기 촉 급락이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정확히 말씀드렸고요. 이번에 지난주하고 지난주서부터 이미 저희 카페에서는 위험 관리를 하셔라. 언제든지 시장이 기술적 반등을 못하면 갑자기 급락이 올수 있다라는 거 제가 분명히 이번 주에도 고점에서 찍어드렸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